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TV 이지원입니다. 경북도가 부시장 부근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회 간부 및 도내 23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제1회 경상북도 부시장 부근수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 25일 도청에서 개최한 도지사 시장군수 상생화합 간담회 후속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도 실국장과 23개 시군 부단체장이 모여 시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민선 7기 도정 비전인 새바람 행복경북의 4대 목표와 10대 핵심 분야, 도정혁신 5대 과제 추진방안 설명에 이어 도정 주요 현안 사항을 전달하고 23개 시군은 지역 일자리 시책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 시간의 대부분은 지역 일자리 시책 보고에 할애해 도정 최고의 핵심 과제가 일자리 만들기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시군에서는 특화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요와 실천 방안, 이를 위한 정책 개선 사항까지 가감없이 제시하는 등 이전까지의 단순 전달 방식의 회의에서 벗어나 상호 교감하는 토론식 회의로 시군의 변화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두가 새바람 경북의 주인이 돼 사라지는 마을이 아닌 살아나는 마을로 가득한 경북을 만드는데 온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지원이었습니다.